말 불의자와 여 불능자지 형이 하이인이 있고. 근데 질문이에요. 그 제선왕이 질문하는가요? 아니, 그렇다면 불의하지 않는 것과 여 불능자지 형이 하지 못하는 것의 형상이 하이인이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왈, 협, 태산하야, 이초, 북해를, 어인왈, 아, 불능이라 하면, 신은 성, 불능냐, 어니와. 말하되, 협, 태산하야. 그 중국에 태산이 있다고 하죠? 태산을 양쪽 어깨에다 끼고서, 태산을 양쪽 어깨에다 끼고, 이초, 북해. 저 북해를 건너뛴다라고, 건너뛰는 그런 일을, 어인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 불능이라 하면 난 그건 못해 라고 한다면 신은 성 불능이 아니야. 이것은 참으로 불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거니와 위 장자 절지를 어인할 아 불능이라 하면 위자는 위할 위자예요. 연장자를 위하여 즉 어른을 위하여 절지 그죠? 저 나뭇가지 하나 꺾어 오는 거 그것을 어인왈, 아, 불능이라 하면,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아, 나 그거 못해, 라고 한다면, 신은 불위야언정, 비불능이 아니. 이것은 하지 않을지언정, 능치 못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가 하기 싫은 거지, 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왕지 불왕은 비협 태산, 태산이 초북해지류야라. 그러므로 왕께서 왕천하하는 왕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시는 것은 협태산이 초북해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죠? 거기 라자는 빗자까지 걸리는 거예요 위에 안일빗자가 거기까지 걸려서 뭐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을 끼고서 북해를 건너뛰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왕지불왕은 시절지지류야입니다. 왕께서 왕천하의 왕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절지지류,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정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형은 상자라, 형은 상태요. 상태. 즉,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의 상황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죠. 협은 이액 짐을 야라. 협이라는 것은 이게 액자가 겨드랑이 액자죠. 겨드랑이로 물건을 끼는 거예요. 갖는 거니까 끼는 거지 뭐예요. 초는 약이 과야라. 초라는 것은 이게 뛸 초자인데 초월한다 할때 초자죠. 뛸 약자 과자니까 뛰어서 지나가는 것을 초라고 한다 이거죠. 위 장자 절지는 연장자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이 장자지명으로 절 초목지지니 장자의 명령으로 초목의 가지를 꺾는 것이다. 간단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 언불란자라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시심 고유하야 이 마음이 고유적으로 있어요.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서 불대 외군이 외적으로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자신 그냥 갖고 있으니까요. 화기 충지는 제아이니 그것을 확장하고 채워나가는 그 작업은 제아이니 나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니 하난지유류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당신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단을 보시면 왈불의자와 여불능자지 형이 하이인이 있고 왈협태산하야 이초북해를 어인왈 아이불능이라면 신은 성불능야오니와 위장자 절지를
저인왈 아이풀릉이라면 신은 풀위야 언정 피풀릉년이 고로왕지의 풀왕은 비협태산 이초부케지류야람 왕지풀왕은 시철지지류야니다 형은 상야라 협은 이액지물야라 초는 야기과야라 위창자 철지는 이창자지 명으로 철초목지지니 언풀란야라 시심고유하야 불대외군이 화기충지는 제아이니 하난지유리요.